홍해를 건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들으시오.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시오. 모세, 우리 손주 요셉의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 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반드시 내 뼈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리로 가지고 가다오. 가나안으로 가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가까운 거 아니오? 이 길은 홍해로 가는 길인데. 저기 구름 기둥을 보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닥쳐올 전쟁을 보면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엄마, 저 불기둥을 봐요. 구름 기둥보다 더 멋져요. 우와! 난 구름 기둥이 더 멋진데?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하느님은 그들을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야, 가던 길을 멈춰 해변에 진을 쳐라. 파라오는 너희가 길이 막혀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굳어 너희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폐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쳤습니다. 감히 의기양양해진 전원들을 그대로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이집트 전체가 손실이 크다.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까? 우리의 이집트 백성들이 노예를 두려워하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바하셀본 해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갈 길이 막혔으니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 노예들을 풀어줄 수 없지. 당장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 파라오는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특수 정예부대를 세우고 모든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헉, 큰일이야. 파라오가 왔어.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뒤따라왔다고. 말도 안 돼. 대체 몇 명이야? 셀 수도 없어. 우린 끝장이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더니 모세가 우리를 속였어. 모세, 우리를 광야에 묻으려고 이집트에서 데려놓은 것이냐? 구름 기둥이 저렇게 있는데, 설마. 그럼 저렇게 많은 이집트인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 네, 이럴 줄 알았지. 이제 겨우 먹고 살만 했는데. 이게 뭐야, 이집트에 있게 두지. 광야에서 사느니 그냥 노예로 죽는 게 나은데. 따라다 오지 말걸. 괜히 나왔어. 모세는 책임져라.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두려워하지 마시오.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시오.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오. 야훼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니 진정들 하시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너는 어찌 부르짖기만 하느냐? 전진하라, 명령하라. 바다 위로 팔을 뻗어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집트 병사들을 쳐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어?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이스라엘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는 뒤로 돌아가 호위하였고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하지? 그들은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우와, 세상에, 바다가 갈리고 있어. 바다가 일어난다고. 백성들이여, 어서 전진하라. 말도 안 돼. 바다가 일어나다니. 내가 지금 마른 땅을 밟다니. 오 하느님. 바람이 너무 거세. 어서 가. 이집트인들을 뒤따라온다고. 빨리 가. 정근은 돌진하라. 바다로. 아니, 땅으로. 바다이긴 한데 하여간 너희들의 노예들을 잡아라. 가라고 해서 가긴 하는데 바다가 갈라졌어. 어쩌지? 우리 집 큰형님이 돌아가셨어. 전국의 마지들은 다 죽었잖아. 우리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파라오와 기병들도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어? 병거가 움직이지 않아. 돌에 걸렸나? 이리야! 어서 가라! 이러다 죽는다고! 왜 이렇게 안 움직여?
하느님께서 경고받기를 얽어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야훼가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 모세야, 팔을 바다 위로 뻗어라. 물이 바다를 덮게 하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습니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바닷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삼켰어. 오 주님. 야훼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